안녕하세요. 정가람입니다. 오늘은 인문지식의 발굴과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새로운 지식이 나 혼자만의 자료 정리와 비판적 사고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그 자료를 데이터화하고 컴퓨터의 도움을 빌려서 정리하고 분석하려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서로 관련이 있는 것들을 연관지어 정리해내는 그 작업이 연구자 한 사람의 손으로 할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우리는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요청하게 됩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바로 정보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인문학이 전통적인 인문학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인문학은 단순히 인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디지털 형태로 가능하는 것보다 정보 기술의 환경에서 보다 창조적인 인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문학적 연구 결과물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통시킴으로써 보다 혁신적으로 인문 지식의 재생산을 촉진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디지털 인문학에서 다뤄지는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인문 데이터 설계 영역이 있습니다. 설계란 대상 인문학 정보를 디지털에서 구현하기 위해 대상의 구조와 내용을 연구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인문 데이터 구축의 영역이 있습니다. 구축은 설계를 통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인문학 자원을 신규 구축하거나 기존에 구축된 인문학 데이터를 특정 목적 아래에 재편성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인문 데이터 분석의 영역이 있습니다. 분석은 구축된 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 지리정보 분석, 언어 분석, 인공지능 분석 등 디지털 분석 방법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 방법론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도출하는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문 데이터 해석의 영역이 있습니다. 해석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수치에 인간의 다양한 관점과 사유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문 데이터 시각화의 영역이 있는데요. 시각화는 컴퓨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설계, 구축, 분석 및 인간에 의한 해석을 인간을 위하여 출력하는 영역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저마다 인문 연구의 분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다양한 시각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인문학의 영역 가운데 인문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전자지도가 있습니다. 전자지도는 대상 세계의 공간적인 문맥을 보여주는 시각화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파노라마 영상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영상은 특정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사물의 공간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시각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전자연표가 있는데요. 전자연표는 사건의 시간적 선후,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시각화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그래프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그래프는 인물, 사건, 장소 등 다양한 개체들의 연계성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시각화의 방법입니다. 전자지도나 파노라마 영상, 전자연표 등이 단순히 텍스트의 의미 전달을 도와주는 삽도로서가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문맥을 만들어주고 텍스트의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다른 미디어의 콘텐츠를 매개해주는 문맥 구현자의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책이라는 미디어에서는
글이 문맥 구현자의 역할을 했다면, 하이퍼미디어의 세계에서는 문맥 구현자가 전자지도, 파노라마 영상, 전자연표, 네트워크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